첫 번째 대결 김부자 춘자 대 이하얀 신비.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정말 반가워요. 전설이에요. 예. 예. 우리 김부자 선배님과 우리 춘자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김부자 선배님은 매일 그 한복 입는 모습만 무대에서 저희가 뵙다가 이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고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여리여리하신 거예요. 네. 벌써 데뷔하신 지 45년 되셨대요. 와. 네. 이야. 작년에 45주년 정말 공연이? 전설이신 거죠. 작년에 45주년? 네, 올해 새 음반을 했어요. 45주년 네, 음반. 네. 근데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KBS, MBC, TBC 10대 가수를 포함해서 수상 기록만 500회. 와우. 레코드 취임만 2,500여 곡. 아이고. 해외 교포 위문 공연만 200회. 와. 아이 50년. 통장 잔액. 이름 그대로 부자예요. 네.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달타령이 여러분 신민요입니다. 민요가 저는 아니죠? 민요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 노래를 전문 민요로 하는데 네. 사실은 신민요 리듬이 좀 약간 경쾌하고 그 고고 리듬, 디스코 리듬 비슷한 게 아닌 그때부터 신민요를 제가 부르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 노래로 인해서. 그러면 그때는 신민요가 유행이었던 거죠? 별로 많이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선배 몇 분에 선두 주자가 된 거죠. 그렇죠. 신민요의. 자 그리고 그 옆에 저의 친 남동생이에요. 우리 자춘이 오랜만입니다. 자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봬요. 뭐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보통 공백 기간에 보면 연습을 한다거나 앨범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좀 무언가 이렇게 쉬는 걸 싫어해서 어머. 계속 취미 활동이나 뭐 이거 봐 스포츠 자격증만 11개예요. 춘자 씨가 우리나라 여자 DJ 1호예요? 가수하기 전직이 아마 제가 클럽에서 DJ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 죄송한데 뭘 쩔어 이 사람아. 방송 중에 뭘 쩔어. 아 이런 마음. 저는 요즘 방송이 많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인기 많았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인기 많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후배입니다. 네. 자 이어서 여기에 맞서는 팀입니다. 우리 이하얀 신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이하얀 씨는 요즘 이제 뭐 다이어트 전도사로 더 이제 더 유명해지셨죠. 예. 예. 이 몸매 유지 비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걸로 지금 이 시간대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서 매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주방. 주방이잖아요. 싱크대 앞에서 다들 보시면 이렇게 등굽을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올리세요. 팔을 올리면 50견도 예방이 되잖아요. 그냥 설거지할 때 그냥 세제로 풀어서 하고 같이 해보실게요. 네, 그냥 버텼다가 힘들면 일어나고 이것만 하세요. 버텼다가 인생처럼 우리 인생처럼 버티고 힘들면 다시 풀고 또 버티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요.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소근육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여기 그 허벅지로 계란도 깰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정말 절친이죠 우리 신비 씨는. 네. 네. 우리 저기 와인 스쿨에서 이게 와인은 건배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통한 거예요. 그때부터 와인 스쿨에서. 네. 어머. 한 태어날 때부터 봤던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지. 그게 이제 서로 알아보는 거죠. 그런 거. 네. 인연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팀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예선전은 먼저 김부자 선배님과 우리 춘자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박간남의 꽁이 타령. 열무김치 담글 때는 생각 절로 났어. 걱정 많은 이 심정을 흔들어 주나. 논두럭에 맹꽁이야 너는 왜 울어. 걱정 많은 이 심정을 흔들어 주나.
지나리. 김부자 씨. 3번.